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너스톤에서 제작된 네. 아쿠아리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스톤은 새로운 바이브 페달을 설계하면서 오리지널 바이브의 아름다운 3차원 코러스 비브라토 톤을 생성하는 페달을 만들고 싶어했습니다. 네. 클래식 빈티지 장치 몇 가지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조작의 단순성, 톤의 유연성 및 아름답고 현대적인 아쿠아리움을 탄생시켰습니다. 아쿠아리움은 100% 아날로그 회로로 제작되며 이중 속도 제어, 진정한 바이패스 스위치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으며 네. 18V에서 동작하고 이는 내부 아날로그 회로에서 고전적이고 풍부하면서도 깊은 바이브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쉽게 설명을 드려서 이따가 외관을 보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두 개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어요. 네. 켜고 이 두 개를 오가는 겁니다. 네. 오가면 우리 이제 바이브나 로터리 같은 경우에 빨리 돌다가 천천히 돌고 그죠. 요런 느낌을 가지고 굉장히 환상적인 질감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낸 거고 여기 보시면은 요 이너시아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설정된 두 개의 스피드 값을 오갈 때 빠르게 변경할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그죠. 모핑이 될 것이냐 요것들을 설정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재밌게 사용을 할 수 있는 페달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바이브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스피드 1과 2, 위상 변화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스피드 풋 스위치를 사용하여 설정된 두 개의 스피드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너시아 스위치, 설정된 두 스피드 값을 오갈 때 변경되는 속도를 선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네. 좋습니다. 스피드 1로 변결을 한 상태에서 가운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는 스피드를 좀 낮춘 상태로 엄청 입체적인데요? 맞습니다. 에이, 이 진짜로 3D 비브라토 사운드를 잘 재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아쿠아리움 바이브 사운드에 대해서 질감은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익혔으니까 AB 그러니까 채널 1과 2를 오가면서 사운드 변화를 한번 느껴보도록 네. 할게요. 연주를 스트럼 연주를 해주시면 제가 한번 네. 변경을 해볼게요. 오버드라이브 한번 걸어볼게요. 네. 저는 오, 되게 좋은데요?
클린 사운드로 걸었을 때보다 네. 오버드라이브를 건 다음에 밸브를 거니까 네. 굉장히 매력적인 오 이게 사운드가. 기분이 확 살아나죠 지금? 자, 좀 이제 과장되게 네. 스피드를 완전히 반대로 해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요 스위치를 변경을 한 상태에서 사운드를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면은 모핑이 되는 그러니까 채널 1에서 2로 바뀌는 시간대도 조금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아까 제가 중간에 이렇게 홀드를 누르잖아요. 네. 스위치로 홀드를 했을 때는 채널로 싹 넘어갔다가 그러니까요. 떼는 순간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진짜로 이 로터리 스피커가 이렇게 돌아가는 로터리 페달들 같은 경우도 이런 기능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홀드를 걸었을 때 빨리 돌고 맞아요. 뗐을 때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속도를 아예 자기가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이 가장 큰 강점인 것 같고 은총 씨가 얘기한 대로 굉장히 입체적으로 사운드가 원출되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이 잘 될까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현장에서 듣는 거랑 좀 다르죠. 네, 솔직히 이 뭐 저희가 늘 한 번씩 아무리 좋은 회사에서 나와도 기대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뭐 사실 이건 후자였거든요. 네? 뭐 딱히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생각 이상이에요. 뭐 정말 생각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이브를 정말 잘 활용하시고 특히나 진짜 요즘 스타일 맞아요? 페달이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제일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느껴져요. 요즘에 왜 이렇게 단독적으로 바이브 페달이 많이 나올까? 그리고 바이브 페달이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코러스 페달에 비하면 굉장히 뭐 지금도 완전 주류라고 할 수 없지만 코러스 페달만큼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요즘 따라 단독적인 바이브 페달이 많이 개발될까 보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음악의 맞습니다. 흐름 안에 맞습니다. 있죠. 가장 어떻게 보면 트렌디한 페달인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정말 그 앞에 있는 그래서 지금 이런 효과들, 이 멜랑콜리한 사운드들, 이 요즘 계속 유행하고 있는 레트로풍의 음악에 잘 어울리는 사운드고 거기에 실제로 그 로터리가 돌아가는 그 회전, 그 여러분들 그 로직 그 안에 있는 자체 악기 그 가상악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막 스피커가 막 돌다가 네. 천천히 돌다가 막 이렇게 그런 그 장치들을 볼 수 있는데 네. 그거를 발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라이브 할 때 굉장히 좀 좋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재밌네요. 이 소리는 말할 것도 없는데 이 되게 심플한 기능 하나 때문에 유저들이 이런 기능들을 목말랐었던 분들은 내가 이거를 사야 되겠다는 또 구매 좌표를 또 하나 찍어주는 이펙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너스톤 워낙 잘 만드는 회사인 건 알았지만 이 바이브 페달의 완성도를 보면서 이태리의 자존심을 세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아쿠아리움에 대해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명가는 역시 명품을 만든다. 이게 뭐 저희도 이 리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고이기도 맞아요. 하고 그리고 엔간에서는 사실 그렇게 예전처럼 딱히 막 와 이렇게 뭐 감동받거나 이런 페달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다들 너무나 잘 만드는 뭐 사실 유저들한테 굉장히 이제 행복한 네. 상황이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끗 차이로 굉장히 맞아요. 정확합니다. 되게 좋은
정말 아 여기가 정말 잘 만든 회사고 여기 정말 퀄리티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 한 끗 차이가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역시나 이번에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도 그런 페달이었다 이렇게 보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언급한 대로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트렌디한 페달. 이 은총 씨가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 음악에 뭐 장르 가릴 것 없이 어떤 음악이든 이런 느낌. 이 바이브 페달에서 말하는 바이브가 아니라 진짜 분위기, 바이브를 위해서 정말 잘 활용될 수 있는 페달인 것 같습니다. 이 트렌드, 나는 쫓아가는 건 싫어. 나는 남들 멱살 잡고 끌고 갈 거야. 라는 욕심을 가지신 연주자분들이라면 참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은 페달이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9.0.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오셔서 촉촉하게 한번 젖어보시고 녹으실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은총 씨도 아까 언급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유튜브에서 나가고 있는 음원이랑 현장감이랑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소리가 제 코앞에까지 왔다가 맞습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멀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술은 드시지 마시고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